하고 왔죠. I am your biggest fan. I'm your biggest fan. Hey, Eric. 오늘 저녁? 모르겠네요. 뭐 먹을까요? You are the coolest, Eric. You are. 예, I just came back from recording something. 녹음이라고요? 그쵸, 무언가를 녹음을 했는데 이 무언가가 그... 뭐 많습니다. 많아요. I recorded something and then is a lot of some things. Yeah. Spoiler. Today was for the next album. 오늘 거는 이제 다음 앨범에 들어갈 곡이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 현상 씨랑 하는 예능의 정체가 뭐냐? 그거는 그냥 뭐 추후에 알게 될 건데 막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대단한 뭐 그렇게 막 예,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 그렇습니다. 이왕 알려주는 김에 더 알려주라. 차차 더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희생 Golden Hour. 나중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오늘 노래 부르는데 이제 하, 이 가수로서 컨디션 관리를 더 잘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아 요즘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죠. 그 노래를 어떻게 그러니까 한동안 노래를 어떻게 더 잘할까였다가 또 한동안 곡을 어떻게 더 잘 쓸까였는데 근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노래를 더 잘하면 더 좋은 곡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So 1 of my biggest concern was how to sing better. But and then it changed to how to make better music. But then now I'm like kind of back into in order to make better music I need to write I need to be a better singer first. Yeah.
해변에 달린. 아, 그게, 해변에 달린 건 발매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업로드가 된 거죠. 해변에 달린,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여. If you let me, baby, if you let me. 너의 한여름에 조각이 되고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You believe in me. Thank you very much. I believe in you too. 그쵸, 내일 또 이제 모교에서 축제를 합니다. 아주. 아니, 근데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올라와서 무슨 말 하지? 무슨 말 할까요? 다들 어떻게 하지? 최근에 들었던 팁 중에 하나가, 1학년 소리 질러, 2학년 소리 질러, 이런 거 한다는데. 근데, 1, 2학년, 3, 4학년으로 나눠볼까요? 누가 더 많이 올까요? 아, 이거는 어제 DJ님께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었지? 진짜 누구한테 들었지? 1, 2학년이 더 많이 올까요? 그냥 전부 다 많이 올까요? 아! 맞아요. 그거 현상님한테 들었죠. 예. 맞아요. 그거 현상이한테 들은 것 같아요. 맞다, 맞다. 예. 1, 2학번 소리 질러, 2학번 소리 질러. 그쵸. FM 해주면 안 돼. 해야죠, 그거는. 그거는 제가 할수 있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해야죠. 뭐지? 안녕하십니까? 민족 동국, 어이, 애국 경영, 어이, 1, 2학번 강형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였던 것 같은데. 1, 2학번 너무 조용하면 어떡하냐고요? 심각하게 조용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좀, 예. 선배 왔다 해주라고요? 아, 그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못하겠어요. 예. 이제, 제가 알기로, 동기들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학번 소리 질러 했는데, 그쪽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그래. 그쵸. 올해 신입생 2, 3학번이에요? 그럴 수 있죠. 시간은 흐르니까요. 과잠 한국에 없어요, 이제. 과잠 입어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과잠은 이제 한국에 없습니다. 부모님 쪽에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예. 과잠도 없고, 과 패딩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제처럼 0K 왔어요? 해달라고요. 방금 뭐 2, 3학번이라고 했죠? 근데. 0K 왔어요. 1, 2학번 왔어요. 하면은, 그쵸. 그게 또 좋을 것 같네요. 그쵸. Hello from Philippines. Hello.
재밌습니다. 무슨 말 하지, 가서? 가서 무슨 말 하죠, 진짜로? 단과대별로 소리 질러? 소리를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지르지 않을까요? 나도 동국대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재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그 옛날에는 이제 끝나고 내려왔었는데, 아, 이제는 그쵸, 여기 연케이 경영주점 가나요? 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는 안 되지 않을까. 요거를 그 비밀라에서 느꼈죠. 좋은 거죠. 축제 본적 있냐고, 관객석에서?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Yeah. Sing a song, please. Singing a song. I'm singing a song. I'm singing a song. Yeah, I'm singing a song. Mm-hmm. 아, 거꾸로 읽을 뻔 100점 만점에 3.25라고 한 줄 알았어요. 예, yeah, no, it's not a spoiler. Even if it was, I wouldn't tell you. 이게 스포였다 하더라도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근데 진짜 이건 아니었고, 근데 나중에 이게 머릿속에 있다가 이런 뭐 비슷한 게 나왔다 그러면 의도치 않은 거고, 예, 이런 척 심각한 얼굴로 라방 보는 직장인, 제법 그럴듯해 보인다. 어, 입꼬리 내리세요. 'Did you drink coffee today? You look so sleepy. I actually do have one right now. 커피 마셨냐고 여쭤보길래 있습니다.
Can you show your bass if you're in a studio? No, my bass is way over there. 지금까지 스포한 적이 있으신지 아예 곡을 부르지 않았나요, 제가? 예. 네. 또 뭘 부를까? 또 뭘 부르지? 콜드 부르냐고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I'm waiting for day 6 tour.' 'I am too.' 'I'm waiting for day 6 tour.' Yep. Iced Americano forever and always. Are you going to practice some songs? I'm actually going to. That's why I'm here. 그 노래 연습할 거냐고 해가지고 연습하러 온 겁니다. 아까 상사한테 혼났는데 어쩌라고를 하고 싶지만 참았어요. 그럼 제가 대신해드리죠. 어쩌라고. 오랜만이네요. 콘서트에서 팬들이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모두가? 딱 눈 감았다 떴는데 갑자기 막 바퀴벌레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저도 변신하겠습니다. 변신! 하지만 이러고 노래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돼가지고 그냥 사사사삭 다니면서. 오케이. 세계 최초 바퀴벌레 콘서트. 진짜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영케이 밸런스 게임 보고 싶어. 오랜만에 저도 들어오시죠. 궁금한데 요즘에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토마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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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마토. 저는 토마토마토를 먹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맞춰보세요. 감튀에 간장 찍어 먹기 대 회에 케첩 찍어 먹기? 회에 케첩이 좀 더 맛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게 산책 대 모르는 게랑 산책. 그러니까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왜 이렇게 다 나오네요. 모르는 게 상책입니다. 네. It's really good to see you today too. 동만 가자 불러주세요. 동만 가자. 제 베스트 모멘트. 와. 서빙 인 더 밀리터리. Most memorable moment would be the best warrior week or days.
the competition days. It was so tiring. I'm just glad I just finished it. Waiting for another young one covers. To be honest, I haven't shot one. 영원 그 다음 커버를 기다린다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단 한 개도 찍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왔으면 하고. 인트레스팅 플레이스 유브 에버 빈 투. 가장 흥미로웠던 곳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기억 추억이 될 만한 곳은 이제 상규랑 같이 스위스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The most memorable place I've been would be Switzerland with 상규 looking at the night sky. 뭘 천천히 하라는 거지? 아, 그냥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좀 천천히 쉬면서 해라. 아, 감사합니다. 제대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있나요? 사소한 거라도? 아, 몇 개 있는데? 아 근데 이제 그 제대 후에보다 복무 중에 친구들이 진짜로 그거 있잖아요 모모 TV 이거를 진짜 쓰더라고요 인정 TV 모모 TV 이거를 몰라 그냥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쩔 TV는 잘 안 썼던 것 같고 인정 TV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Do you have plans on traveling to another country anytime this year? 여러분 올해 다른 나라 여행으로 갈 생각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I don't think I'm gonna I mean if anywhere calls me I would go but I don't think I'm gonna go there just for traveling or like a vacation
I don't have a foreign country vacation plan. 그러니까 올해는 뭐 해외에 여행으로 뭐 갈 계획은 없습니다. 캐나다는 가라고요. 그 someone said just please go to Canada. 근데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라는 얘기겠죠. 그 근데 그 어제 당장 어젯밤에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올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Yeah, I mean, I don't think I'm gonna visit them, but I did call them last night. "부모님도 네가 진짜 많이 그리우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당연히 그리워하시겠죠. 근데요, 늘 말씀하시는 게 너 이 직업 잘했다고. 에이 너 이 그 덕분에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다고. 언제 마지막으로 뵀냐고요? 제 마지막 투어가 2020년이었나요? 2020년 1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자랑스러운 것도 자랑스러운 거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부모님은 알잖아요. 그 얼굴, 뭐 눈빛, 뭐 목소리, 톤, 말투만 봐도 그 내 자식이 어떤지. 그래서 그 상태를 잘 알 수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너 네가 어떻게 사는지 잘 볼 수 있다고. 네. 부모님이랑 한국말로 말해, 영어로 말해, 다 한국말로 말해요. 헐랭헐랭 TV. 헐랭헐랭 TV. 저거 진짜 쓰면은 대견 TV. 고맙 TV. 라토 traditional game from Indonesia? I actually do not know. So,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제 손 안에서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졌었잖아요, 그거. 그러고 있는데 유심 카드를 삽입을 하래. 응? 들어가 있는데. 오. 잠시만. 이게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빌려가지고 그걸 써서 바꿔서 써봤는데, 이왕 한번 바꿔본 김에 좀 한번 써보고 싶기도 했고, 계기가 됐으니 한번 써보자. 예, 했습니다. 죽음을 택했다 스스로. 그쵸. 아, 또 이거 코끼리 브루어리 어떤 건지 궁금해. 요게 이제 그 익진 이상규 저희 그 대학 동기들이랑 같이 거의 한 10년 전부터 막 얘기하면서 그 아 뭐 야 우리 나중에 뭐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겠다, 저런 것도 해보면 재밌겠다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맛있는 것도 하고 뭐 또 맥물리니까 또 맛있는 그 맥주도 있고 막 그런 거를 막 상상을 하고 생각보다 많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은
그거를 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얘기에 막 우리 동국대생들이니까 막 코끼리여도 막 재밌겠다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들은 그걸 할 준비가 된 거고 근데 저는 지금 그거를 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본업이 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죠 응원한다 서로 응원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CEO TV냐고요? 아니요. 저는 뭐 운영이나 뭐 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왔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지 그냥 뭐 그건 그 친구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 친구들을 응원하고 그 친구들은 저를 응원 사실 계속 응원해줬죠. 그런 겁니다. 응원 TV 그겁니다. 예. 네. 벌써 또 걔네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응원하고 치어리더 TV 제가 우후 치어리더 TV 그런 거죠.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하고. 맛있겠다. 아니 뭐 예. 나름 야금야금 준비하셨을 것 같다. 아 근데 진짜 물론 10년 동안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할 때 뭐 이거를 저렇게 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대화에서 나온 거였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걔네는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걔는 또 그거를 잘 해나가고 저는 또 이 노래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서로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 되게 행운 중에 하나인 게 제가 뭔가 힘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진짜 막 들어주기만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익진상이님의 제일 좋아하는 대식 노래는 전 모르겠는데요. 근데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음식 자문은 영킹인가? 아니요, 그것도 걔 알아서. 예. Can I see your hair? No, you may not. I listen to good enough. It's so good. How's meeting extraordinary heroes? They're really nice. Great kids. And good music. Good stage presence. Show the hair, know the hair. Am I bald? No, I'm not. It's in the. 'How was the Lucy concert? It was great. Great performance. Great set list. They were very energetic. Mm-hmm. 내일 뭐 불러주냐고요? 하,
하나만 알려주면 안 되냐고요? 내일.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부릅니다. Most difficult Day6 song to sing. 가장 부르기 어려운 Day6 노래. 가장 혼자 부르기 어려운 노래? 아니면 그냥 제 파트를 가장 부르기 어려운 노래? 여도? 그거는 쭉 한번 이 뭐냐 리스트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둘 다. 아, 그러니까 혼자서 부르기 어려운 노래는 파트가 겹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겹치면서 숨 쉴 타이밍 없이 뭔가 고음으로 계속 가고 있을 때 그게 좀 어렵고 제 파트는 저 요즘 그 부르기 진짜 어려운 노래 있어요. 그 There's a song that I'm having a hard time to sing with. 오히려 제 노래입니다. 저 솔로 노래요. 뭐냐면 Want to Love You. 요 노래가 그 가성으로 이렇게 팍 가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그 요즘 가성이 좀 세더라고요. 예. 이제 고음이 잘 안 나가지고 뭐 이것도 이씨 시간의 흐름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예. 제 가성이 요즘 생각보다 근데 사실 노래를 많이 안 불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연습해보면 또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세어도 좋아 마음대로 질러라가 아니라 그냥 그 음이 잘 안 쳐져요. 이게 좀 속상한 부분이 있지요. 바꾸자고요. 뭘 바꾸? 뭐 멜로디를 그냥 바꿔버려요. Want to love you. 예. 괜찮 TV. 할 수 있 TV. 좋은데? 속상 TV. 서운 TV. 먼들 TV. 근데 왜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라방하냐고요? 여기서 오늘이 두 번째일 텐데? 그. 저는 저 위에 있다가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녹음을 하고 있다가 카페도 갔다가 이제 노래 몇 번 불러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굿TV 영KTV
축제에서 데이식스 노래 부를 건데 추천해 주실 용용이? 축제라면 또 근데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가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연주 난이도도 막 엄청나게 높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미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YBC TV는 재개할 생각 업 TV? 업 TV? 업 TV. 업. 일단은 예, 업 TV고 지금은 사실 예, 뭐딴 거에 집중하기도 좀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예. 그렇 TV. 아쉽 TV. 알게 TV. 아, 근데 그만해야겠다 이거. 안 그럼 계속 아 킹바 TV YBC 구독수는 뭐였지? Subscribe, press like, don't press dislike. 구독할 네가 보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러니까요, TV가 왜 이렇게 많아? 부자야, 부자. 안 해야겠어. 입에 너무 붙을 것 같아요. 퇴근 시간까지 꽉꽉 채워졌군요. 퇴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슬슬 그 한번 슥 돌려보고 그리고 슬슬 몇번 돌려보고 이제 저도 퇴근을 그러니까 지금 근이 아니긴 한데 근무가 아니긴 한데 갈 타이밍 잡는 건가? 어라? 갈깍대는 TV? 그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내일도 그 축제가 있고, 어느덧 그러면 마침내 금지 TV 뭐냐면 TV 뭐냐면 저도 이제 슬쩍 아 어쨌든 간에 오랜만이다 어쨌든 간에 예. 슬쩍, 돌려보고, 가볼까 하는데, 슬쩍 금지 TV? 그냥 TV TV.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어떤 분들은 마무리하실 수도 있고, some might start a day. Have a great one, everyone. 안녕. 안녕 TV, 빠이 TV.
Good night. Good day. Good morning. Good life. Bye.